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여기는 주문진 해변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버 봉이 이선달이 주문진 해변을 소개합니다. 파도가 굉장히 오늘은 강한 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문진 해변이 저 멀리 보이는 소돌항 전망대까지 약 1.5km에 걸쳐 있어서 모래가 굉장히 고운 주문진 해변의 시작점입니다. 요즘에 핫하게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있는 여기가 BTS 앨범 촬영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으러 굉장히 많이 오는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문진 해변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는 피서객들이 전부 철수하고 아주 한산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래는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모래는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다른 해변하고 다르게 모래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주문진 해변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초대 가수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장도 펼쳐지니까 주문진 해변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